여러분 어떻게 창세기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라고 하는 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이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 뭐 노아의 홍수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1656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류학자들이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될까 해보니까 많게는 한 178억 정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 세계 지구상의 인구가 한 80억 지금 안 되죠. 그런데 178억 정도. 그리고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0억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건 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성경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물로 심판을 했을 때 겨우 8명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돼요? 다 세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포시 인구가 24만인데 24만 가운데서 8명만 구원받았다 해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 8명만 구원받았다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많게 178억 정도, 적게 잡아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8명만 구원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을 물로 심판했고 그 멸망하는 세상에서 왜 노아는 멸망치 않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때 믿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제 궁금증 있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 여덟 식구만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것일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이 평상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한번 베드로후서 3장 9절 암송 구절로 해놓은 거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별게 세상에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이렇게 한다지만은 여러분 어디?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뭐라고 했어요? 만복의 그런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왜 세상을 물로 심판했을까? 거기 이제 창세기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네, 여기 이제 이게 보이세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났어요? 딸들이 태어났어요.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랬겠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때는 노아의 시대에는 이제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 이제 이브 하와를 배필로 주셨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으면 첫째가 뭐였어요?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하나님이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 셋을 주셨어. 그 이제 가인의 후손 지난번에 족보 여러분 봤죠? 네. 경건한 그 셋의 후손의 족보와 불경건한 불신앙을 가진 가인의 그 후손의 족보를 쭉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모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어떤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이 그대로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그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800년을 지내면서 계속 뭐를 지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930세까지 아담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아담과 하도 낳겠어요? 그리고 또 가인에게서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막 계속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어마어마해요. 그때는 다 900세 이상 막 살 때니까 엄청나게 아이를 낳았죠. 그래가지고 뭐 1대, 2대, 3대가 아니라 엄청난 뭐 8대, 9대까지도 성경에 보면은 같이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가족이 모이게 되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번성할 때 여기서 누가 낳았다고요? 딸들이 태어났어요. 예. 네. 딸들이 태어났는데 2절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뭐요? 아내로 삼았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 아, 이 여자 내 아내 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내 삼어. 저 여자가 아름다워 이뻐 그러면 그 여자 아내 삼고 싶으면 또 삼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냥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여자하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냥 제가 이해를 한다겠어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한 여자라고 사는 것도 저기인데, 이거 뭐예요? 뭐,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그만큼 그 사람은 어때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여자에게, 당신 내 아내 돼? 근데 어떻게 돼요? 저 싫어요, 싫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과 이런 어떤 권위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는데, 이게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두 가지 얘기했는데 재밌는 학설을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설이 뭐냐? 학설이에요. 외계인이, 가끔 요즘 그런 거 있죠. UFO가 나타났다. 뭐 그런 거 계속 아주 예전부터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그 목사님은, 내가 이제 그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이재롱 목사는 지난번에 그 황당한 주장을 했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저 위에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아담과 하가 지금도 살고 있는데, UFO를 타고 이 지구상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설교를 그 이재롱 목사는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가 여러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문헌이나 또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우리가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학자가 무슨 주장을 하든 또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목사의 말이 그 학자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스티븐 호킹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게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와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해. 이거는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건 너무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주장,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거를 좀 잘 좀 모여봐요.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의 남자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의 남자들이.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뭐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 이렇게,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그런 믿는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원상 권찰님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여기는 야직적이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대. 하나 제가 물어보겠어요. 경건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전부 다 경건합니까? 예? 그리고 불경건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전부 다 잘못돼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자기 부모님이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경건한 거 아니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낳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야곱에게서, 아니, 이삭에게서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이 다 틀리잖아요. 에서는 믿음의 길을 갖고, 야곱은 에서는 여전히 안 믿는 가난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의 남자들. 그러면 이 남자들이 자기의 모든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전부 다 자기가 아내로 삼고 싶으면 다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건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저 여자들 내 아내로 삼고 싶어. 그래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다 후손이 막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이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은 안 이쁘고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만 이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일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재밌는 게 뭡니까? 그 집에서 몇 번째 딸을 제일 이쁘다고 그래요? 아, 다 잘하네. 셋째 딸. 우리 권사님 몇째 딸이에요? 첫째 딸. 그럼 첫째 딸은 이제 좀, 그리고 둘째 딸은 좀 더 낫고,
이제 자꾸 만들다 보니까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셋째 딸이 제일 이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첫째 딸이라 이제 그런데 그 집에 셋째 딸이 있습니까? 셋째 딸이 제일 이뻐요? 예? 그래요? 아, 셋째 딸이 누굽니까? 아, 여기 부목사님 사모님이 돼. 박수 한번 쳐줘요. 네. 아,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어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어디? 아, 저기 있어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 근데 저희가 제일 셋째 딸입니다. 아, 그러니까 셋째 딸은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막 데려간다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 이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러면 이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누구냐가 중요해. 사람의 딸들은 여기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만 말한 게 아니라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도 이쁜 여자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이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아벨, 이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도 속하고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도 속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여자들이 통틀어서. 근데 지금까지 학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이걸 받아들여. 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들이 그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것도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일부 다처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몇 명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예요. 그 길 가다가 이쁜 여자만 있으면 다 데려다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쉽게 먼저 하겠어요. 신약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뭐한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로마서 8장에 본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래. 구약에서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어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도 있었어요. 가끔 한 번씩.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딘가? 한번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거기 욥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앞에 사탄도 원래는 누구였어요? 천사였죠. 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욥을 참소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죠. 자, 욥기 2장 1절에도 보겠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랬죠.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그냥 뭐 경건한 셋의 후손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있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저 하늘에서 있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욥기 38장 같이 읽습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지금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은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보고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대. 누구들이? 천사들이, 천사들이.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지난번에 여러분 우주의 기원 할 때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무엇을? 영물들을 먼저 만들었다 했죠. 영물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창조하기 전에 영물들, 영적인 그런 그 천사들 이런 것들 스랍들을 그룹들을 먼저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고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막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와서 사람의 딸을, 자기 좋아하는 자를 다 아내를 삼은 것도 아니고, 경건한 셋의 후손이 이 사람의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을 다 좋아하는 자로 아내로 삼은 거 아니고,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이런 원칙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 그 다음에 항상 성경을 풀 때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하고 풀어야 돼요. 자, 어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여기서 한 절 쭉 보고 저기서 한 절 쭉 보고 그리고 짜맞추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어떤 주장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수단으로 그걸 이용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뽑아가지고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성경을 오류가 없이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고 문맥 안에서 성경을 풀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또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원어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아 역사적으로 참고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걸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냐? 창출레민 신 그러죠? 예,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근데 이 모세는 뭐 천지 창조한 거를 원래는 뭐 본 사람이 아니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으로 그걸 다 보여주셨어. 그래가지고 이걸 기록이라 해서 모세가 이걸 썼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신약은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 주신 거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알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누구라고 믿었을까? 모든 문헌이 있는데 유대의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저도 이제 이게 이 책이 세 권으로 돼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 딱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 해석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AD 한 30년부터 해가지고 그 에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될 때 이런 걸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사람이에요. 깊이 연구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언제까지? 1세기 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했냐? 천사라고 했어.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 다음에 뭐냐면 교부라는 사람들이에요. 교부. 터툴리안 뭐 누구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시대라는 게 있는데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이런 교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거의 초대교회 1세기에는 모든 유대인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천사라고 이렇게 했다는 천사라고. 천사.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좀 역으로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세 후손의 경건한 남자들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의 딸들이다. 그러면은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다 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한번 봐요. 거기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다시 한번 빨리 좀 띄워줘봐요. 같이 읽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면 당시에 땅에 뭐가 있는 네피림, 이게 뭐냐면 거인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자이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인.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말씀 놔둬.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 멍에를 메지 말아야 했으나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돼. 근데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 그러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거인이 태어납니까? 아니, 거인이 태어나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요? 보통 사람이 태어나. 그럼 이거는 셋의 후손의 경건한 남자들하고 그 믿음이 없는 가인의 후손의 딸들하고 그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이 태어난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 당시의 땅에 내피는 거인들이 있었대.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면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은 셋의 후손들이 남자들하고 가인의 딸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네피림이 나왔다면은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여기서 죽었죠. 그럼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네피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다 홍수 심판에 멸망당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네피림이 나올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골리앗이 뭐냐면 거인이었잖아요. 얼마나? 3m가 되는 그런 거인. 바산왕 옥은 그 침상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4m가 넘어.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자료를 많이 찾아봤네. 이 뭐냐면요, 지금 뭐 우리가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걸 조각을 한 거잖아요. 돌을 갖다 그걸 조각을 해가지고 스핑크스를 만든 거예요. 그게 큰 돌산을 갖다가. 근데 오늘날도 그거 신비한 뭐 이런 불가사리한 일. 그리고 지금 남미 같은 데 가면 어떤 섬에 사람이 하나도 안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막 그런 흉상들이 있어요. 뭐 몇십 메타가 넘는 막 엄청난 이런 누가 들어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아주 막 특별한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오늘날의 그런 과학 문명으로 봐도 이것은
너무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골리앗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보면 뭐라고, 아낙 자손이라고 있었죠. 그 12명을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는데 갔다 와서 어때요? 그들이 뭘 보고 왔어요? 거인들을 보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복에 우리는 뭐가 같다고? 메뚜기 같대. 왜?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들을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아. 이거에 뭐 상대가 안 돼.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뭐 보니까 어때? 우리나라에 하승진이라고 유명한 농구 선수 있었잖아요. 키가 2m 뭐 10 얼마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2m 10 얼마인가. 근데 자기 와이프가 얼마냐면 167인가 166인가 그래요. 근데 2m 10m라고 서니까 자기 아이프가요 어깨도 제대로 안 차더라고. 완전히 그냥 거인하고 이게 소인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돼. 근데 이 네피림이 거인들이 태어나고 노아홍수 이후에도 이런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은 셋의 후손의 남자들하고 가인의 딸들의 이런 결혼해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은 다 죽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의 경건한 후손의 남자들,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불경건한 그런 후손의 딸들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남아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하면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가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천사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예? 결혼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부활,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해. 하나님 믿지만은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뭘 믿어요? 부활을 다 믿었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아,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고 그 형이, 첫째 형이 죽었어.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형수가 그 시동생하고 결혼을 해.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줬어요. 그럼 그 땅을 계속, 그 기업을 분배받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서 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형수가 시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자녀를 낳으면 그건 어때요? 형의 이름으로 올려. 그래서 그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아합왕이 누구에게 가서 그걸 땅을 주라겠어요? 예? 누구요? 바세바한테 주라겠어요, 땅을? 누구요? 예? 라봇에게, 야, 네 그 땅을 나한테 좀 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왕이 주라는데 어떻게 돼요? 못 준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로 상상이 됩니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가 뭔데 왕이 주라고 하면 줘야지. 근데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왕이 땅을 주라고, 아니, 내가 너보다,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을 줄게. 바꿔. 그래도 어떻게?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자기의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왕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모르면 성경을 볼 때, 이 사람 이상하네. 더 좋은 거 준다는데 왜 왕이 바꾸자는데 안 해.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없이 죽음이 형수가 동생하고 시동생이 들어가서 이 형수하고 결혼. 근데 둘째도 아주 이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나쁜데 머리 쓰는데 진짜 아주 머리가 좋아. 그러죠. 어떻게 저는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둘째도 근데 아이를 없이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이 사람들 머리 쓴 거예요. 셋째가 또 형수하고 했네. 근데 셋째도 아이가 없이 죽었어. 그래갖고 몇째까지? 일곱째까지 다 죽었대. 그래갖고 살았어, 형수가. 그러면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부활 때, 이 일곱 형제랑 다 살았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야, 참 나쁜 사람들은 머리 기가 막혀.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한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나쁜 머리를 그런 쪽으로 잘 쓰는지, 그걸 좀 좋은 쪽에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나쁜 데다 쓰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 천사들 것 같다고 그랬죠. 이 말은 천사들이 이제 뭐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런 말은 아닌데 이제 결혼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하늘에서는 없이 그냥 산다는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 목사님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여자하고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태어났단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네피림이 나왔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피림 여기서 고대 그 거인들이 자이언트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천사들도 성관계를 하나요? 오늘 여러분 네 지금 한 번도 이런 상상을 못 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뭐 이런 게 어디가 다 있나? 상상을 못 해본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날 저녁에 오면 진짜 성경을 깊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천사는 성관계를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면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뭐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성에 천사가 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성은 동성연애가 많은 도시였죠. 근데 롯의 집에 이 지금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너 구원받으려면 너 처자식들 데리고 빨리 이 성에서 어떻게 돼요? 탈출하러 도망가라 했죠. 천사가 구원의 길을 와서 전해줘요.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잘생겼어.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어. 그래서 롯의 집에 있는데 그게 그 동성 연애자들이 와가지고 롯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우리가 뭐 하겠다? 상관하겠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성관계를 동성애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상관하겠다는 말은. 누구하고 성관계를 하겠다고요? 천사. 천사가 올 때는 엔젤이 이렇게 아주 금빛 은빛 찬란한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올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 사람의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요. 그것도 남자로 항상 나타나고 굉장히 멋진 그런 사람으로 항상 나타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상순양 거기 있는 데서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했어요? 천사를 영접해서 대접했죠. 근데 처음에 천사인 줄 알았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도 천사가 나타났어.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 나타났다고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거기를 어떻게 놨냐? 고넬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 그거 깜짝 놀래가지고 오 막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 근데 뭐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누가 지시해 줬어요? 천사가. 근데 이 천사에게도 이제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이 굉장히 이 천사들은 그 지위가 아주 높아요. 이 천사들은 에스겔서에 보면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어. 딱 이렇게 가리죠. 여섯 날개 있어 이쪽도 가리고 저쪽도 가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슉 날라서 막 이렇게 가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의 천사들은 나타날 때 세상에 나타날 때 전부 다 뭐로 나타난다? 사람으로.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뭐로? 남자로.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이게 잘 안 믿어질라게요. 막 그래. 예, 여러분이 너무 이거 대부분 어때? 하나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불경건한 그런 후손의 딸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그게 아니네. 이거 너무 충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 저 혼자 이걸 주장하면은 저 목사 이단이야 잘못돼서 이럴 수 있는데,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부들, 모든 그런 그 역사학자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 딸, 이게 셋의 후손이 아니라 다 천사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이고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 이것은 2세기경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이 학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학설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어떻게 해서, 유다서 1장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이제 보면 그러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무적행에 지금 가두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뭐를 했어요? 소돔과 그 이웃 도시들도 천사들, 음란한 짓을 했던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 어떻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서 세상에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나,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름다운 모든 여자를 다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러니까 그냥 몇 명이 아니라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영물인 이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사람으로 와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사니까 무슨 생식기가 없다 이런 게 없어.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의 좋아하는 아름다운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마지막 때는 뭐 무슨 때와 같다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했죠. 또 롯의 때와 같고,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했는데 오늘 거기까지 못 알고. 노아의 때 이런 이제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뭐 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도 천사들이 와서 그때처럼 또 이런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너무 이뻐도 이거 문제인 것 같아. 천사가 또 반해가지고 와서 이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하면 이거 우리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성관계를 맺어서 여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거인 네피림이 나온 거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유전자의 변형으로, 이게
영물들하고 사람하고 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유전자 변형이 안 일어나는데 천사들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니까 거기서 유전자의 변형으로 거인, 이상한 그런 인간이 거대한 그런 인간들이 태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거인들은 뭐 여러분 보세요. 뭐 그 골리앗이 여러분 보세요. 든 방패, 뭐 칼, 칼이 뭐 8점 몇 키로인가 나가요. 방패는 또 우리는 들지도 못할 그런 어떤 무게, 엄청난 막 그런 것을 그냥 휘두르고 이렇게 했잖아요. 엄청.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인들이 그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 네피림, 이건 거인들을 말한다겠죠. 근데 성적인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이런 이제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서 인간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인 이스라엘 역사 요세푸스, 또 유명한 강해 설교의 그런 그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20세기에. 그리고 유명한 그 주석으로 유명한 매튜엘리,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미국에 있다 오셔서 이렇게 담임했던 김상봉 목사님,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부들,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제 에녹이 쓴, 이제 정경으로는 안 되는, 외경에 되어 있는 에녹서에 보면은 이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열두 족장의 이야기라는 그런 또 고대의 문헌들, 이런 책들이, 거기도 다 유대인들의 이런 자료집에는 다 뭐가?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무차별적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런 고대 거인들, 네피림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이 유전자 변형으로 태어난 네피림, 거인들이 세상에 득실득실하면서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리는 이런 일을 엄청나게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쓸어버렸다. 그냥 어떤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 존재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홍수 이후에도 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나요.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라 했잖아요, 거인들. 자, 거기 천사도 육체가 있는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육체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성관계를 하려고 했잖아요, 동성애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성경을, 물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의 딸들 해가지고 여기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는데 이런데 여러분 어때요? 물론 그 당시에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도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전부 타락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할 때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한 거죠. 믿는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 8 식구만 있었겠어요? 이
노아는 아담 120년, 아담이 죽은 지 120년 후에 태어났어요. 노아의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 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 이걸 계속 가르쳤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여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뭐라고요? 세상에 가득한 극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극도로, 이건 완전히 극도로 타락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죄짓고 악한 짓을 할 것만 생각했다는 거, 그때. 네?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이 그러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이제 사람 하나님께 떠나버리는데, 항상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못된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옛날에 그랬네요. 그런데 그들의 날은 얼마가 될 것이다? 120년. 하나님이 바로 그냥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12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입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죠. 항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12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역사를 깊이 연구한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 저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했네. 이 기간을 120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이 정확히 연구 조사를 했는데, 한 80년 정도 된다고 그래. 80년. 120년은 아니고 80년 정도.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연대기를 추정하게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나왔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은 아니었다. 한 80년 정도.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거 밝혀낸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아, 이걸, 이제 사람의 날수가 120년이라 했으니까 120년 그때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한데, 그거는 아니라고요. 자, 거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120년 기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경고와 무시하고 뭘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 했죠. 방주. 그러면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 지금 당신 뭐 하고 있어요? 방주를 지금 배를 짓고 있다. 배. 방주란 배주자예요. 방주를 짓고 있다. 배를. 아니, 근데 그렇게 무슨 지붕이 씌워진 그런 큰 배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겠습니다. 우리가 배주자가 있고 방주주자가 있는데, 그냥 배주자하고 방주주자는 틀린 것은, 방주주자는요, 거기에 보면은 배주자에다가 입구자하고 여덟 팔자가 딱 있어요. 그 배주자에. 그것이 방주주자예요. 그래서, 아, 이건 성경은 여러분 아시죠? 뜻을 담고 있다는 거 전부 다. 창세기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성경의 이런 그 한자들은 전부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 아들을 무두셀라고 지었잖아요. 근데 무두셀라는 이름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 365세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에녹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경고 예언을 했잖아요. 노아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론 심판한다 막 이렇게 경고했어.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악하고 그 괴가는 것들이 그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믿는 자들도 다 타락하고 셋의 후손은 뭐 타락 안 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가인의 후손만이 다 타락한 거예요. 믿는 자들도 배교하고 타락하고. 에?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만 믿은 게 아니요. 이게 믿는 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때 세상에 이런 어떤 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타락하고 그리고 사탄 숭배에 빠지고 이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세상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로 이 호흡하는 모든 것들, 육지에서 호흡하는 것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씨를 남겨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아와 그 가족만 놔두고 싹 물로 쓸어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겠어요?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신다겠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남겨서 주님이 이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려고. 너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지위를 지켜준 그 사람의 딸들 해가지고 이 세상이 막 변종된 그런 유전자로 인한 뭐 이런 완전히 방탕하고 타락하고 사탄 숭배와 음란과 이런 것으로 완전히 세상이 더럽혀져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회개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완전히 하나님께 쓸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려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거기까지 못한 오늘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이 왜 구원받는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4300년 전에 물로 심판해 마지막 때는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 우리는 저희에게 당한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정말 악하고 타락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믿는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셋의 후손들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 근데 이 믿는 사람 믿음 생활을 끝까지 제대로 못하고 타락하고 같이 방탕하고 이런 죄악된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 다 심판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10억에서 많게는 178억 정도 살았을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믿는 자들도 다 이런 죄악의 그 영향을 받아서 세상과 짜가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도 이럴 수 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배교한 이들이 있고 우리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